네, 이번 동영상에서는 USB를 이용해서 우분투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제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현재 파티션이 크게 세 개로 나눠져 있고요. 네, 첫 번째 파티션에는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고, 저는 지금 두 번째 파티션에 우분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파티션 같은 경우에는 공통으로 이렇게 파일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현재 이렇게 우분투 USB를 네, 만들었고요. 네, 이렇게 꽂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트북을 부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선 바이오스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일반 컴퓨터는 델키 혹은 F2키를 누르면은 네, 이렇게 바이오스 셋업 창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우선 가장 먼저 설정해 줘야 될 것이 부팅 순서를 네, 변경을 해 줘야 하는데요. 네, 부트 메뉴에 봐보면은 네, 현재 제 USB의 이름이 네, 표시가 되네요. 네, 원래 기본으로는 제가 SSD이기 때문에 일반 컴퓨터의 경우에는 초기 설정이라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이때 첫 번째에서 엔터를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네, USB 네, USB를 이렇게 첫 번째 순서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엑시트 메뉴에서 네, Save, Change and Reset을 선택하고요. 네, Yes를 선택하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SSD보다 USB를 먼저 읽게 되기 때문에 바로 윈도우로 네, 시작이 되지 않고요. 네, 이제 정다운 우분투의 네,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 노트북이 제 얼굴이 얼핏얼핏 비치는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흐리게 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이제 뭐 USB에서 뭐 자료를 불러오기도 하고 하면서 네, 시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하드디스크 혹은 SSD 등의 우분투와 윈도우를 같이 이용하려고 한다면은 윈도우를 먼저 설치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윈도우 우분투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설치하나 이후에 설치하나 별로 크게 지장이 없는데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은 윈도우를 첫 번째 파티션,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티션에 우분투를 설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이렇게 설치 화면이 나왔고요. 여기서 한국어를 선택을 해 주겠습니다. 네, 한국어를 선택을 했고요. 네, 한글로 변경돼서 표시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분투 설치를 네, 클릭합니다. 네, 뭐 이제 대충 뭐 설치 준비에 대한 항목이 나오는데요. 네, 설치 중 업데이트는 좀 약간 느린 감이 많기 때문에 저는 서드 파티 소프트웨어, 뭐 MP3를 읽는 파일이라든가, 네, 그런 것만 설치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설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을 누르겠습니다. 이제 우분투 설치는 윈도우 설치랑 뭐 크게 뭐 다르지 않습니다. 뭐한 가지 뭐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은 이런 그 파티션 설정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준다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지금 뭐 아마 다음에 나오게 되는 항목이 파티션을 네, 설정하는 부분이 될 텐데요. 잘 보시면은 네,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네요.
지금 뭐 계속 읽고 있군요. 네, 자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이제 메뉴가 몇 가지 나오는데요. 네, 뭐 윈도우 7 안에 우분투 설치, 네, 윈도우 7을 우분투로 바꾸기, 뭐 이런 메뉴가 나옵니다. 자 이런 기본 메뉴를 이용하면은 네, 좀 불편하기 때문에 저는 기타를 선택해서 제가 직접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재 나타나게 되는 게 네, 제 기본 설정이 되겠네요. 지금 현재 네, SDA1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네, 지금 이 윈도우를 뭐 시스템 부트에 사용되는 뭐 100메가 정도의 용량이고요. 그다음에 44GB로 표시되는 부분이 네, 제가 윈도우를 설치한 파티션입니다. 네, 그리고 31기가 정도로 표시되는 부분이 제가 우분투를 설치하기 위해 남겨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52기가로 표시되는 이 부분이 네, 제가 두 운영체제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파티션을 만든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SDA3을 네, 여기서 나눠줘야 되겠군요. 네, 이것을 일단 삭제해 버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남 공간으로 표시가 되고요. 네, 이 남 공간을 네, 추가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추가를 선택해서 지금 뭐 우분투나 뭐 리눅스 뭐 이 쪽 운영체제에 뭐 많이 이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홈 파티션을 따로 뭐 설정을 해주던가 네 뭐 예를 들면은 네 마운트 위치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뭐 홈이라든가 뭐 다른 부분을 뭐 따로 설정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예 싹 다 밀어버리고 싹 다 밀어버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딱 두 가지 파티션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스왑 파티션이랑 네, 그리고 이 우분투 전체가 다 설치되는 파티션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자,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추가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네, 스왑 영역 네, 보시면은 스왑 영역이 있고요. 네, 발음 어렵네요. 네, 이렇게 설정을 해서 네, 뭐 한 4000 정도. 네, 뭐 이 부분은 뭐 PC에 따라서 다르긴 한 부분인데 뭐 솔직히 뭐 스왑 뭐 이 메모리를 많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네, 스왑 영역으로 4기가 약 4기가죠. 4000 메가바이트 정도면 네,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선택이 안 됐나요? 네. 네, 이제 스왑 파티션이 네, SDA5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은 공간에다가 저는 네, EXT for Journaling 파일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다가 네. 이 슬래시 모양을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눌러주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우분투가 설치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선택을 하고요. 네, 지금 뭐 포맷이라는 이 메뉴에서도 네, 이 파티션이 표시가 되네요. 네, SDA6이 됐고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지금 설치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따로 홈 파티션을 네, 지정하려고 하시면은 네, 마운트 위치 부분을 네, 슬래시 홈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은 뭐
그게 아니라 저처럼 아예 뭐 밀어버리고 다시 이용하시려는 분들은 지금처럼 그냥 슬래시, 네, 슬래시 부분만 남겨두면은 알아서 설치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계속을 선택을 해서, 네, 지역이 서울로 되어 있네요. 계속. 네, 그리고 뭐 키보드 배치 같은 경우에는 아하. 네,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설정을 바꿔줘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 키보드가 노트북 키보드이기 때문에 네, 최근에 윈도우를 설치하는데도 상당히 애를 먹었었는데요. 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플러스 큐. 뭐이 지장이 없겠네요. 네. 해서 계속을 클릭합니다. 이제 사용자명과 네, 그리고 암호를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요. 네. 지금 제가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다리 사이에 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뭐 설정이 다 됐고요. 네, 뭐 여기서 뭐 로그인 옵션을 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저는 로그인할 때 암호를 입력하도록 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계속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 없이 따라하실 수 있으리라 네, 생각이 되고요. 네, 이제 우분투에 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네, 지금 다시 시작 버튼을 누르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USB를 설치를 했는데, 네, 지금 설정도 USB를 먼저 읽게 되기 때문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네, 이 USB를 제거라고 나올 텐데요. 네. 아이고 안 나오네요. 네, USB를 알아서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부팅이 되면은 네, 이렇게 그루브가 표시가 됩니다. 네, 해서 뭐 우분투 네, 가까이서 보면은 우분투랑 그다음에 뭐 리커버리 모드 그리고 뭐 메모리 테스트 그리고 윈도우 7 해서 이렇게 설정을 뭐 선택을 해서 부팅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우분투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 네, 우분투로 부팅을 시도하겠습니다. 네, 지금 노트북에서 우분투를 이용하는 것은 네, 저도 처음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SSD라서 부팅 속도가 상당히 빠르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분투가 잘 설치된 것을 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노트북 데스크탑에서만 이용했었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 확인해 보면은 뭐 배터리가 네, 배터리가 또 표시가 되고요. 뭐 아니면은 블루투스도 표시가 되고요. 지금은 뭐 랜선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표시되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한 가지 문제가 한글 언어 설정이 네,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네요. 이 부분은 아마 따로 설정을 해줘야 될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네, 우분투 설치 동영상을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